세계 최초로 에어백 청바지가 출시됩니다. 그동안 바이크 라이더의 안전을 지켜주는 헬멧이나 상반신 보호대 같은 안전 장비는 많았지만 하반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는 상대적으로 적었는데요. 에어백 인사이드 스웨덴이 청바지 내부에 에어백이 들어있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가 나서 바이크에서 튕겨져 나가면 청바지 내부에 이산화탄소가 팽창한 방식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다시 충전해 재사용할 수도 있고 방수 기능의 통풍도 잘 된다고 합니다. 하반신 마비 사고가 잦은 바이크 운전자에게 획기적인 기술인데요. 미국 크라우드 펀딩사 인디고고에서 2월 28일부터 판매한다고 하네요. 세계 최초... 예,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라이딩 방송하고 있었어. 어저께 어저께 맞지? 코트야. 왜 존나 샘스미스 옷 같지? 맞아. 엊그저께 이렇게 하고 이제 화요일이나 이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캐티 언니께서 코트님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그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주신다고 해서 해가지고 진짜요? 난 이제 그때 바이크 타고 있어갖고 그래서 이거를 알아봐주고 사주신 거야. 요거를 그래서 요거 입어보고 괜찮으면 여기서 이것도 주문하려고. 그래서 결제해 주셨어 진짜로. 사이즈 있더라고. 38.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나보다 뚱뚱한 사람들이 많아. 덩치 크고 막 피지컬 좆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외국에는 내 사이즈가 많지. 아 진짜 38 맞다니까. 그러네. 허리 38 맞아. 그러니까 내 몸땡아리가 왜 지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냐면은 이렇게 있어. 내 몸이 대충 코트야. 근데 동양인은 내장 지방이 많아서 안. 오히려 좋아. 내 몸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여기가 38이라는 거야. 내 몸이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여기는 38이 맞아. 바지를 여기다 걸쳐 입으면 38이 맞는 거지. 근육은 없고 순수 지방이란 소리네. 아니야, 은근히 허벅지가 제가 갈라져 있어요. 허벅지 보면은 진짜 그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그냥 이렇게 발에 살짝만 이렇게 발만 올려도 허벅지가 쫙 갈라져 있어 근육이. 예, 허벅지 근육 장난 아니에요 저 진짜로. 이거는 모두가 인정을 했어. 아니야. 아니야. 자 이제 저기 컨텐츠 갑시다 여러분들. 크로마키 씨 할까요? 크로마키 없이 하자. 자 튼살로 쩍쩍 갈라진 거야. 튼살이랑 나 튼살 구분 못하는 사람 아니야. 나라 실제로 본 사람들은 항상 얘기해.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보다 안심하다고.
실물 괜찮단 얘기 많이 들어. 자, 오슈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기 할 거예요. 그 컨텐츠 경매 할 겁니다. 비가 많이 오긴 했나 보다. 아직까지 좀 약간 밖에서 살짝 자동차 갈 때 그 타이어에 물 튀는 소리 살짝 들리네. 도로가 아직 마르진 않았나 봐. 갑시다. 2단계 18만원 괜찮구만. 그러네. 성지합창단 추천곡으로 이거 해주셨는데 이건 진짜 감이 없는 소리입니다. 누가 요즘 이걸 부릅니까? 노래는 좋은데 감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남자 소개받았는데 이게 무슨 일? 안녕하세요 공주님. 공주 혹시 왕자가 꼬셔도 돼요? 뭔 개소리야. 두 얼굴에 일본 여돌. 뭐야 이게? 아 보고 해체하는 건데. 그래 맛있지. 좋아 죽네. 오늘자 나라망신 제대로 시키는 남 20대 한국 남자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고피야. 여중생 성착취 혐의로 폐체포. 일본에서. 아 요즘 일본 가가지고 이렇게 그 좀 꼬시거나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런 그 한국 남자들이 많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일본 여자한테 막 물어봤어. 이런 남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 남자들의 특징이 있대. 일본으로 꼬셔본 다음에 잘 안 되면은 바로 욕갈긴데. 한국말 모를 줄 알고. 아이씨 발년 더럽게 튕기네 막 이런데. 그걸 실제로 막 듣고 그래가지고 한국 남자에 대해서 약간 좀 혐오하는 그런 여성분들도 좀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고. 웬디 근황. 아 웬디 저기 아닙니까? 저기 레드벨벳? 와 완전 헬창됐네. 와 이거 움짜리뜨만 실베개래 보니까. 내가 포올라 그랬는데 변태라고 할까 만포왔거든. 그새 또 지워졌어? SM에서 내리라 그랬나?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되지. 오케이 나오네. 여기 있네. 보면은 고화질로 움짤이 있더라고. 운동 진짜 열심히 하나 보다. 미쳤다. 근데 뭔가 되게 매력 있네요. 그치?
웬디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말도 안 되게 뭔가 너무 이뻐졌어. 예전에는 좀 뭔가 눈에 확 들어오진 않았는데 어느 날 머리 스타일을 딱 바꾸고 중단발인가? 인생 머리 헤어스타일 찾고 나서 그때부터였나? 야무지구만. 운동 개빡세게 했네. 떡볶이랑 튀김이랑 8,000원 근황. 부산에서 유명한 떡볶이집 오늘 점심시간에 갔는데 8,000원이었다 무조건 1인분 이상 주문을 해야 되는데 두 번 다시 갈 일 없을 것 같다. 아! 이거는 솔직히 창렬이 맞는 것 같아. 가래떡 떡볶이지만 세 줄 이렇게 주고 어떻게 이게 8,000원이야. 너무하네.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오징어 튀김 맛있긴 하겠다. 이 정도 두께면은 훔볼트 오징어, 예, 대왕 오징어겠죠?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드시는 웬만한 오징어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훔볼트 오징어입니다. 대왕 오징어. 중국에서 다 싹 다 잡아가 버려갖고 오징어가 엄청 비싸요. 오징어가 금값입니다. 예, 가문어라고도 하죠. 오늘자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고 실수해버린 국무총리?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 독도는 우리 땅. 아, 네,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 예, 우리 땅 맞죠? 아닙니다. 예. 절대로 아닙니다. 긴장해서 그랬나 보지 뭐. 엠넷은 대체 돈을 얼마나 먹었길래 얘가 복지가냐? 누군데요? 아, 그 사람이지. 저기 그 101 그 프로듀스 101 이거 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주정 PD가 엠넷에 재입사했다고? 와. 왜지? 보통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이 다 떠안고 실형을 선고받고 실형 살고 나와서 복직시켜주겠다라는 그런 조건하에 입을 다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갑자기 또 내가 또 음모충 돼버리네. 그러지 않고서야 왜 다시 입사를 시켜주겠어? 존나 기분 나쁘게 나 김현우 아저씨 좋아하는데 약간 김현우 살짝 닮아서 좀 열킹받네. 이것 때문에 피해받은 애들 되게 많잖아. 소개팅을 했는데 180이 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나 이제 실제로 봤는데 아야 저 유선상으로는 180이 좀 안 된다 그랬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167이 나와버렸다고. 어떻게 된 거야? 소개남, 주선자. 나 170좀 안 돼. 주선자 1, 주선자 2. 내 친구인데 키는 170 초반 정도? 주선자 2, 주선자 3. 175에서 6은 될걸? 나 180좀 안 된다던데? 이 병원이냐? 남자 키 167이면 진짜 좀 빡세긴 하지. 아 근데 여자들이 키를 엄청 보긴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잘생긴 외모는 아무짝에 쓸모없다 그러더라고.
키 작은 남자 연예인 하면 이제 임시완 얘기하는데 어 임시완이면 남자친구로서 너무 좋죠 이러는데 사실 그 임시완도 키가 작은 걸로 유명해졌다기보다는 연기도 잘하고 본업도 잘하고 거기다가 그런 배우로서 갖춰진 어떤 역할로서의 이미지 같은 게 굳혀져가지고 그래서 근데 키가 160 몇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 그래도 뭐 이건 이제 원래 매력으로 이제 임시완 같은 경우 이제 매력으로 어필되고 나서 그 다음에 키가 공개된 거라서 난 조금 다르다고 봐. 어 난 그래 생각해. 어 스파이더맨 원조 MJ구나. 어? 야 옛날에 톰 크루즈랑 저기 브래드 피트랑 나왔던 그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에서 나왔을 때는 진짜 귀여웠었는데 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노? 어 키스틴 던스트였나? 맞지? 아 옛날에 진짜 이뻤는데 아 커스틴 던스트였구나. 요때 진짜 이뻤거든. 야 연기도 꽤나 잘하고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와 진짜 아줌마 돼버렸네. 서양은 확실히 노화가 빨라 맞지? 씨 정직과 도둑은 수건 한 장 차이입니다. 두 장 가져가면 또 뛰고 씨 귀엽네. 여초에서 가끔씩 저런 유머는 아주 웃음을 자아내는구만. 랄프 형님 고향 랄프가 저기 거제도 살잖아. 거제도 고향 별미? 이 뭐야? 뭐야 이게? 와 어 잔인하다. 초장에 절여지는 것 좀 보소. 이거 먹어봤냐 랄피야? 제가 댓글 달았습니다. 어 먹어봤어? 아니요 안 먹어봤어? 처음 보는데 얘 처음 봐? 거제도 어? 그 음식이라는데? 아 근데 뭔가 맛있을 것 같기도 하다. 뭔가 녹진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네. 약간 오징어 다리 느낌 날 것 같기도 하네. 오징어 다리회 느낌. 맛있을 것 같긴 해.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다. 헬스장 암살자? 뭔데? 뭘 했는데? 이거 가져간 게 왜? 이게 왜 암살자야? 아 균형.. 아 그래? 아 그러면 이게 들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아 진짜? 어.. 아.. 운동을 해봤어야 알지. 아 이게 진짜 그거구나. 헬스장에서 하면 안 되는 미친 짓이구나.
몰랐어. 운동을 해봤어야지. 다들 쇠질 좀 하셨나 보네. 더글로리 가슴 노출 꼭 필요했을까요? 필요했는데요? 아주 좋았는데요? 한혜성 기자님의 기사. 더글로리 가슴 노출 꼭 필요했었나요? 약간 불편한 시선으로 기사를 냈는데, 지민의 솔로 첫 무대 엠카 공개 상의 탈의 할까? 아, 언제나 일관된 연예부 기자님들. 현재 이슈 중인 놀이공원 매집해서 나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진짜 문제 이거 있어. 코트야, 저거 보려고 더글놀이 봤는데요. 이거 문제 있어. 진짜 이거 매직패스 이거 없애야 돼. 권한. 아니면 돈 벌어놨다 뭐하냐. 에버랜드야 롯데월드야 좀 넓혀라. 어? 좀 넓히고 좀 했으면 좋겠어. 뭐 얼마나 대단한 몇조원 정도의 뭐 대단한 진짜 그 정도의 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봤자 몇백 어? 몇백억 정도 들 텐데 좀 넓혀라 웬만하면. 어, 땅이 없어? 아 진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니까, 아니 요즘 들어서 더 많아진 것 같아. 에버랜드는 난 애초에 안 가지만 에버랜드는 언제나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마음껏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날이 없어. 에버랜드는 애초에 전국에 있는 꼬맹이들이 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아빠 저 집은 왜 줄 안 서? 놀이공원 매직팩스 감론을 봐. 돈으로 과연 시간을 사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다. 돈으로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는 것이다. 근데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아빠 저 집은 왜 주 안 서?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좀 내 자식한테 좀 그럴 것 같아. 약간 좀 거기서 박탈감 같은 거를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래서 약간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우리나라에서 모든 것들이 자본주의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아.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어떤 박탈감을 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서상, 국민 정서상 약간 좀 지향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 물론 비싸지. 비싸고 어우 뭐 이렇게 비싸.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싸긴 한데. 아니 뭐 아난티처럼 회원권 23억 하는 거.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코트야. 100만 원 쓰는 거야. 해리포터 싸구려 버전으로 받아서 뒤늦게 냈잖아. 뭐 그 씨발 나랑 뭔 상관이야 개새끼야. 이거랑 나는 이거 가가지고 매직패스 쓰고 그러면은 뭐 50만원 두당 50만원씩 해가지고 뭐 100만원 쓴다고 봐. 커플끼리 가면은 근데 이제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매직패스를 끊어갖고 하면은 뭐 이날 하루 그냥 150에서 200 정도 가족을 위해서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쓸 수는 있겠지만 아 좀 뭐랄까 좀 짜친다 라는 느낌은 좀 들어. 그래서 아싸리 매직패스를 조금 좀 저렴하게 내놓는 거를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 사실은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영상 이번에 분당 정자동에서 그 다리 붕괴가 이제 있었어요. 교각에서 지금 여기 아는 분들도 은근히 많더라고. 한 명이 돌아가셨고 한 명이 이제 크게 부상을 당하셨는데 중상을 당하셨는데 야 비가 이번에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어. 사실 비가 추적추적추적 해갖고 오랜 시간 내렸을 뿐이지 이거는 부실공사라고 봐야지. 그죠? 중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난 진짜 이거는 그 건설 쪽에서 좀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게 뭐야? 이거 영상 못 보셨죠?
미쳤더만요. 예. 사람이 뛰어가는데 여기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무너져. 이분이 돌아가신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부실공사라고 봐야지. 대가리 박는 오타니. 아, 이치로 형님. 이치로가 원래 이제 일본의 야구 영웅이었죠. 예,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했었던.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류현진이 뭐 박찬호한테 이렇게 고개 숙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나? 어. 이치로를 보면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소년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소년 만화 같은 그런 주인공이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치로에 대해서, 아 이치로래. 아 저 오타니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바른 생활의 끝판왕, 그냥 인간으로서의 육각형을 다 꽉 채운 사람이라고 봐야 되나? 일단은 스포츠 선수로서 가치도 뛰어나죠. 예, 인성 좋죠? 술 안 먹죠? 뭐, 나쁜 거에 안 빠졌죠? 예, 그리고 피지컬 좋죠? 실력 좋죠? 예, 외모 좋죠? 겸손하죠? 그러니까, 완전 말도 안 되는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만 해도, 예? 야구계에서 지금 두 명이나 음주운전 해갖고 지금 발각돼갖고, 어? 그런 판국에 참 이런 캐릭터가 일본에서 나왔다라는 게 참. 예. 1m 93. 팬 서비스. 남녀노소 안 가리고 사인 다 해주고 자기 유니폼 입고 있는 강아지한테 사인해 주는 모습. 마지막 질문입니다. 살면서 당신이 저지른 가장 나쁜 일은 무엇인가요? 나쁜 일이라요? 글쎄요. 했다가 혼났던 일이어도 될까요?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 나쁜 일이어야 하나요? 그냥 스스로 장음을 했다고 생각했던 게 어떤 일이죠? 아 그럼 오프 시즌 때 과자라던가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좀 많이 먹었어요. 운전면허 안 따는 이유는 사고 칠까봐. 천조국 꼬꼬마들에겐 영웅이라서 만화로도 나온다고 뉴욕타임즈에서. 연봉 650억. 야. 그거 보니까 재밌던데, 오타니한테 이제 그 타자석에 딱 올라와 있는데, 아 타자래, 투수석에 타자였나? 아무튼 있는데 이제 뒤에서 그 어떤 아저씨가 내 딸 가져가라고 하면서 얘가 너 좋아한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흐뭇하게 웃는 거,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 카페에 있었나? 웃기던데. 딸이라고 치면 말아. 내 딸 가져가. 아 쇼츠에 있구나. 존나 훈훈하더만. 내 손자가 팬이야. 데려가. 멋있다. 좋아 죽네.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졌다고 그러잖아. 오타니. 예.
그리고 그거 봤어요? 오타니 그 쓰레기 줍는 거. 나 그거 보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 행운을 줍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타니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오타니 쓰레기 치면 나올라나? 어, 오타니가 쓰레기를 줍는 이유. 예, 쓰레기를 계속 주워. 찍고 있건 안 찍고 있건. 근데 이건 찍힌 모습 중에 몇 개야. 경기장에 있는 쓰레기들을 주워. 왜 줍느냐? 문득 눈에 띈 쓰레기를 줍자 자신의 주머니에 바로 쓰레기를 넣어. 자기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운을 줍는 거라고. 자기 인생 계획표 같은 걸 딱 짜놨더라고 오타니는 어렸을 때부터.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라 운을 줍는 거야. 이게 뭔 줄 알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이야. 어, 구이, 제구, 몸 만들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목표를 두고 그 옆에 이렇게 이걸 보고 이 표를 보고 뭐라고 하던데. 어, 엄청 짜임새 있게 자기 인생을 구축한 그런 스타일이야. 근데 이게 뭔 줄 알아? 운. 나에게 운이 따라야 된다. 인사하기, 물건을 소중히 쓰고, 긍정적인 사고, 응원 받는 사람, 책 읽기, 심판을 대하는 태도, 부실 청소.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운이라는 스탯을 더 올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진짜 어떤 의미로 좀 미친놈 아니야 진짜. 와, 존나 멋있잖아. 그러니까 허투루 그냥 뭐 매스컴에서 띄워준 코트야. 그런 오타니 매달 100만원씩 용돈 다 쓰는데 그것도 다 못 써서 3년에 2천만원 모았대. 그러니까 코트야, WBC 마무리 투수로 올라와서 경기 끝낼 때 지은 니은 멋있더라. 난 경기는 안 봤어. 근데 오타니라는 사람 자체가 왜 이렇게 핫한지 이제 커뮤니에 올라온 걸 이제 보다 보니까 얘는 좀 뭔가 언론이라든지 이런 매스컴에서 띄워주고 이 자기적인 어떤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인생을 그렇게 산 거지. 난 그런 부분에서 존나 뭐 좀 탈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 어, 멋있지. 그래서 오타니 쓰레기에서 딱 이렇게 쳤는데 여기에 이제 비해서 다른 쓰레기가 나와. 바로 DJ DOC 이하늘이야. DJ DOC 이하늘. 옛날에 그 이제 아이돌 1세대 시절 때 그때 좀 여러 이제 그 그룹들이 있었잖아. 어? 혼성 그룹 뭐 여성 아이돌, 남성 아이돌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베이비복스라고 있어. 베이비복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베이비복스가 그 당시에 이제 정말 미국의 그 레전드 래퍼 투팍의 노래를 샘플링을 한 걸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정당하게 구매를 해 가지고 이제 그 소속사에서 베이비복스 노래를 만들었어. 근데 베이비복스를 갖다가 이제 미아리복스라고 하면서 투팍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다니 빠따 좀 맞아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꼰대짓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건달을 보내든 고소를 하든 알아서 해라, 난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베이비복스가 그때 이제 이하늘의 발언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것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이야. 상처 엄청 받고 울지 않았던 날들이 없었고 97년도부터 2005년까지 활동을 했었던 국내 최장수 여성 그룹이었는데 노출증 환자다 그런 얘기 항상 듣고 노래하다 보면 돌 맞고 달걀 맞고 소수다 대표님이었어 그 당시.
베이복스란 팀이 진짜 안티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애들 너무나도 힘들어 있었다. 감미연 뭐 문희준한테 뭐 저 끼 부린다고 눈깔 파버리고 사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널 죽여버리겠다 막 허터칼 보내고, 당시 약간 조금 좀 미개한 어떤 팬덤 문화 같은 게 좀 자리 잡고 있었던 1세대 아이돌 그 시절에 그런 이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베이복스라는 팀이 아주 안 좋게 언급이 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 하늘에 그게 심했다. 미아리 하면 이제 미아리 이제 그 집창촌 그런 그 곳이었거든. 약간 그런 느낌의 그거였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노출을 좀 많이 하고 섹시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른다는 표현으로 그걸 갖다가 이제 미아리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때 이제 그 미성년자도 있었는데, 이거는 언젠간 한번 좀 제 그 수면에 한번 다시 올라와서 그 좀 한번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진짜 업보 스택 존나 쌓았어 이 안을. 난 별로 DJ DJ 별로 안 좋아해. 예. 업보 스택 많이 쌓았잖아. 넘어갑시다. 또 그 신지 사건도 있잖아. 코요테 넘어가겠습니다. 차 살 때 호불호 많이 갈리는 옵션 썬루프. 이게 뭐 얼마 정도 추가됐는데요? 100에서 150 정도.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게 왜 안 필요하냐? 필수 아니냐? 근데 저는 150 드리고 이거 할 거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할 것 같아요. 예. 난 할 것 같아. 뭔가 개방감도 좀 있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뭐 이렇게 첫눈 올 때 옆에 여자친구 앉아있고, 썬루프 싹 열어가지고 위에서 떨어지는 그런 그 눈도 이렇게 탁 그 달빛에 그 눈이 딱 떨어질 때 손으로 손바닥을 싹 받고, 야 첫눈이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인정? 그건 육갑 꼴갑이라고요? 응 맞아. 그것 때문에 이제 100에서 150 드리기엔 좀 그렇긴 하네. 김세론이 김세론이 이때까지 찍은 필모들보다 이 영상 하나 더 좋다고? 뭔데? 저는 최대한 힘 쓰고 있습니다. 어떤 거 힘쓰고 계신지? 피해 보상 다 마쳤고요. 네. 그 생활고 호소하신 게 거짓이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건 아니고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고. 네, 선거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뭔가 표정이나 말하는 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대중들한테 질려버렸네. 자기 입장에서는 사실 사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하나 짚고 갈 게 너무 많은 것들이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통화일보도 아니다 기준을 제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 영상으로 알 수 있는 거, 김세론 폼 미쳤다. 왜? 아 진짜 이쁘다. 아 나 이렇게 이쁜지 몰랐거든. 나는 아저씨 때도 저렇게 김세론 보고 뭐 귀엽다 이쁘다 그러는데, 난 솔직히 뭐 연기력도 잘 모르겠고
워낙에 아역들 중에서 연기 잘하는 애들 많고 막 그래가지고 난 그닥 뭐 솔직히 크게 그렇게 안 봤었거든? 어. 와 근데 이 영상을 보니까 김새론 톤 미쳤네. 조금 더 봅시다. 김새론 팬들 이재명도 음주운전하고 전과했다 낙담마라. 이거는 김새론 팬 아니죠?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뭐 이렇게 뭐 인터뷰 내용 엄청 많이 올라왔네. 홀덤 거기에서 좀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 여기 있다. 김새론 이제 역대급이다. 생활고의 레이스 김새론 홀덤 플레이 포착. 홀덤을 치고 있는 게 나오네요. 디스패치에서. 김새로는 텍사스 홀덤 플레이였습니다. 능숙하게 플랍을 확인하더니 빅 블라인드에 칩을 던졌습니다. 코트야, 새로운 씨 인디언 포커 한 판 조지시죠. 연락 주세요.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남자 지인들이랑 어울려서 홀덤을 쳤다면서. 야, 참, 네, 생활고를 호소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근데 그렇기에는 이 모습이 너무 상반되긴 했지. 생활고 호소할 때의 모습이었고, 지금의 모습은 이렇고. 아 근데 좀 뭔가 차림새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긴 한 것 같아. 그리고 좀 저 뭐야 일단 뭐 알바를 하긴 했다고 하는데 그래요. 근데 지금 뭐 일단 1심에서 선고가 떴는데 2천만 원 배상하라고 나왔대요. 2천만 원. 예. 그리고 전관예우 변호사들 썼죠. 변호사를 5명인가 3명인가. 예. 생활고에 허덕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뭐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어쩐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게 조금 약간 조금은 이제 미심쩍은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라는 거죠. 근데 또 김새론의 묻힌 음주운전 곽도원 아저씨 빅톤의 허찬. 빅톤이 그룹이 누군지 모르겠고 잘생겼네요. 그리고 이루 이루님은 이제 태진야님 그 아들내미 아니에요? 운전자 바꿔치기 했었구만. 남태현 이쁘긴 하네요. 다시 마지막 한번 더 볼게요. 최대한 힘 쓰고 있습니다. 어떤 거 힘쓰고 계신지 피해 보상 다. 뭔가 이제 배우 느낌 난다. 귀티 난다. 그 생활고 호소하신 게 거짓이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세요?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건 아니고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알바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메가커피인가? 거기에서 찍혔을 때 메가커피 본사에서는 알바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뭐가 맞는 거야? 무슨 알바를 했다는 거야? 그 텍사스 홀덤 거기에서 이제 일을 했나? 뭐 무슨 알바를 한다는 거지 대체? 그런 거 같기도 한 말씀 다시 부탁드립니다.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코트야 이뻐 넘어가. 아 친구 하루 비었을 때 그냥 빵꾸 채워준 그런 느낌으로 이제 했던 알바였을 수도 있겠네. 알겠습니다. 코트야 배우 인생은 어차피 조졌고 이렇게 된 거 BJ 데뷔나 하자. 코트야
BJ 데뷔나 해주세요. 누나 해. 남자들 물티슈 쓸 때 특징이라고. 물기 싹 없어질 때까지 괜히 어디 닦을 데 없나 두리번두리번 거리는 거. 뇌절 좆된다. 와 이쁘다. 레알, 전국에서 가장 좆된 도시가 바로 전라북도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인구수가 이제 가파르게 줄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거기다가 고령화로 가고 있는데 청년의 인구가 가장 전국에서 많이 빠지는 곳이 바로 전북이래요. 여기서는 미래가 없다라는 거지. 왜냐? 전주시, 그러니까 전북에서 가장 그나마 좀 그 전남에서는 광주가 제일 뛰어난 도시라고 할 정도로 그 전북에서는 전주가 가장 뛰어난 도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자리 공고를 보면 존나 노답이래요. 90% 이상이 소기업이고 중소기업밖에 없다고. 예. 그러니까 다 뜯는 거야 여기를. 탈전북은 지능순이라고. 백날 청년들이 이야기를 해도 노후력이 부족해서 탈전북 중이라고. 전북이 지금 전국에서 청년 인구 꼴등.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젊은이들이 많이 없더라고. 4년째 2019년도부터 전국 최저라고. 출생률도 출산율 개망하고 지역 소멸 단계가 굉장히 가파르고 가속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증대를 얻기 위해서 기업 유치를 할 생각도 없고요. 조소 양성하는 돈 뿌리기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관광도시로 만들려고 드론 관광 이런 것들 해가지고 소비형 관광 메타로 가려고 시도 중이라고. 오히려 좋아. 예. 그냥 내가 말했잖아. 나중에 진짜 인구가 계속 줄고 고령화가 되고 젊은이들은 사람들이 서울이랑 부산이랑 강원도랑 전남이랑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도를 봤을 때 10시, 2시, 7시, 5시 방향으로 뿔뿔이 흩어져. 그렇게 해가지고 네 군데 빼고는 십자가 모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시, 6시, 9시, 3시 방향 이 십자가 모양 여기를 그냥 그 아주 그 산림을 꾸미고 관광 특구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꾸몄으면 좋겠어 난 오히려. 예.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어 진짜로. 인구 밀도 지도 한번 봐볼게요. 예. 봐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일로 조금 더 가지고 이것도 괜찮겠다. 여기랑 여기만 살려놓고 이 사람들은 뭐 이쪽으로 갈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갈 사람들은 뭐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랑 여기만 놔두는 거야. 그 나머지는 전부 관광지로 해. 산도 많겠다 뭐 얼마나 좋아. 여기 나머지 이 부분들은 전부 다 그냥 관광지.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코트야. 지방은 집값 얼마나 폭락할까? 이게 맞아. 진짜야. 넘어가겠습니다. 아 차은우 얘기 좀 그만해. 아우 지겨워. 잘생긴 거 알겠어. 이제 그만 좀 해. 지겨워 그냥.
오쇼 할 때마다 차은우 얘기 좀 그만하자 이제. 아니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많이 떠. 이 정도면 바이럴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인공주에 가려진 백설공주. 이 사람은 겔가돗이잖아. 이 사람은 겔가돗인데. 아 그냥 그냥 짤방이구나. 겔가돗은 이쁘지. 아 백설공주. 백설공주 역할 맡은 사람이 이제 약간 히스패닉 계열이잖아. 그지? 못생겼다 이거야. 넘어갑시다. 제니야? 인간시 안 해요? 제니 근데 요즘 약간 좀 밀리는 것 같긴 한데 뭔가 그치? 약간 좀 뭔가 좀 밀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열애설이 너무 많이 났어. 여자 나이가 진짜 깡패다. 거기다 카리나가 등장했기 때문에